안녕하세요. 마크라메 수업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크라메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매듭 네 가지를 먼저 배워볼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실을 준비해 줄 건데요. 실은 120합으로 한 줄당 약 160cm로 6줄을 준비해 주세요. 120합이라는 거는 실의 두께를 얘기해요. 실의 두께는 120합부터 그 이상, 그 이하로 다양하게 있어서 앞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굵기와 다양한 종류의 실들을 다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마크라메를 알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머리 매듭을 한번 볼게요. 머리 매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링이나 봉, 이게 작품을 만들 때 실을 걸어주는 가장 우선이 되는 매듭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잡혀있는 이 매듭이 머리 매듭이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마크라메를 시작하기 위해서 해놓는 매듭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평매듭이에요. 평매듭은 응용되는 매듭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매듭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히 익히셔야 마크라메의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작품이든 다 들어가는 매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매듭은 평돌기 매듭이에요. 자, 이 평돌기 매듭은 이 마크라메 매듭의 반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매듭이에요. 자, 이렇게 꽈배기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꽈배기 매듭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리고 다음 매듭은 가마매기 매듭이에요. 기둥줄 하나를 기둥줄로 잡고 나머지들이 매듭줄이 돼서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저와 같이 기본 네 가지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머리 매듭을 해볼게요. 자, 준비한 실 중에 한 가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을 때 윗부분에 고리가 생겨요. 자, 이 고리를 내가 걸 부분, 저희는 오늘 이 행거에 그대로 걸어줄 거예요. 걸 부분에 앞에서 뒤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뒷부분에 내려오는 이 고리로 두 가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조금씩 당기시면서 조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이거를 머리 매듭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줄을 반으로 접으시고 고리가 되는 부분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내가 걸 공간의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뒤에서 그럼 내려오는 이 고리에 앞에 있는 실을 두 가닥 넣으시고 빼주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서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머리 매듭 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네 가닥을 이용해서 마크라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매듭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평매듭은 네 가지, 네 줄을 사용해서 만드는 매듭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호칭을 할게요. 그리고 1번과 4번은 매듭줄, 가운데 2번과 3번은 기둥줄이에요. 자, 가장 먼저 기둥줄을, 2번, 3번 기둥줄을 오른쪽 손으로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1번 매듭줄을 2번, 3번 기둥줄 위에 사자 모양이 되게 놓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맞닿은 부분을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매듭줄, 마지막 매듭줄을 1번 사자로 만든 매듭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이 사자로 빼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를 잡으시고, 살짝 잡으시고, 양쪽을 조금씩 올려주시면서 맨 위까지 고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고정하신 후에는 가운데 기둥줄을 살짝 당기셔서 완벽하게 조여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반대로 사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호칭을 똑같이 할게요. 이번에는 2번, 3번 기둥줄 위로 4번 매듭줄을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살짝 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1번 매듭줄을 사자를 만든 4번 매듭줄 위로 올리셔서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하셔서 요 사자 공간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기둥지를 살짝 잡으셔서 양쪽 매듭줄을 당겨서 마지막 고정. 그러면 요런 모양의 매듭이 생겨요. 자, 이게 평매듭 하나가 완성되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2번, 3번 기둥줄, 1번, 4번 매듭줄. 2번, 3번 기둥줄 위로 1번 매듭줄을 사자로 만드시고, 4번 매듭줄을 1번 매듭줄 위로, 사자로 만든 매듭줄 위로 올리셔서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자, 조금씩 올려주시면서 고정. 고정한 후에는 가운데 기둥줄도 살짝 당기셔서 완벽히 고정. 자, 다음은 2번, 3번 기둥줄 위로 4번 매듭줄을 사자로 놓으시고, 1번 매듭줄을 사자 만든 매듭줄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기둥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올리시면서 고정.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번, 3번 기둥줄 위로 1번 매듭줄을 사자로 올립니다. 그리고 4번 매듭줄을 사자를 만든 1번 매듭줄 위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기둥줄이 앞에 오고 매듭줄이 뒤로 통과하도록 2번, 3번 기둥줄 뒤로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사자 이 공간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기둥줄을 손으로 살짝 잡으시면서 위로 고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3번 기둥줄 위로 반대편 사자를 4번 매듭줄을 사자로 만드시고, 1번 매듭줄을 사자 위로 올리셔서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올리셔서 고정해주세요. 자, 이 평매듭을 이어가실 때 비슷한 힘을 주셔야 이 매듭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첫 번째는 힘을 세게 줬거나, 두 번째는 힘을 느슨하게 주거나, 그런 매듭의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줬던 힘을 기억해서 매듭을 비슷한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가장 가지런한 평매듭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평돌기 매듭을 배워볼 거예요. 평돌기 매듭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평매듭에서 그 평매듭의 반만 사용해서 만드는 게 평돌기 매듭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실을 머리 매듭으로 걸어주세요. 그리고 네 가닥의 실을 이용해서 평돌기 매듭을 배워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호칭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2번, 3번 줄이 기둥줄, 1번, 4번 줄이 매듭줄이 될 거예요. 자, 2번, 3번 기둥줄 위로 1번 매듭줄을 사자로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왼손으로 살짝 맞닿는 부분을 고정해 주시고 4번 매듭줄을 사자를 만든 1번 매듭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기둥줄을 잡으시고 조금씩 위로 올려주시면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매듭의 반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평돌기 매듭은 왼쪽 사자를 했다고 오른쪽 사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의 사자만 계속 이어서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사자를 왼쪽으로 놓았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번, 3번 기둥줄 위로 1번 매듭줄을 사자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4번 매듭줄을 사자로 만든 1번 매듭줄 위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씩 올리면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만 해도 이 매듭이 살짝 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평돌기 매듭이에요. 자, 세 번째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번, 3번 기둥줄 위로 사자를 만드시고 1번 매듭줄을 그다음에 4번 매듭줄을 1번 사자로 만든 매듭줄 위로 올리셔서 2번, 3번 기둥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그렇게 위로 조금씩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번의 평돌기 매듭을 해주었어요. 이 평돌기 매듭은 여섯 번을 해줬을 때한 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여섯 번을 해볼게요. 세 번을 더 해볼게요. 2번, 3번 기둥줄 위로 1번 매듭줄을 사자로 올리고 4번 매듭줄을 1번 매듭줄 위로 올리셔서 2번, 3번 기둥줄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네 번. 그다음에 또 똑같이 사자로 만드셔서 4번 매듭줄 올리고 기둥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빼주시고. 자, 다섯 번.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더. 사자로 만드시고 매듭줄 올리고 기둥줄 뒤로 통과해서 사자로 똑같이 빼주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돌아가서 정면을 바라보게 돼요. 자, 이게 평돌기 매듭이에요. 이 매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듭을 질때 사용하기보다는 작품의 레이어드나 그 다음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라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하시고 많이 익히셔야 편하게 매듭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둔 샘플은 6번씩 2번을 엮어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이거를 꽈배기 매듭이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가 6번 해놓은 매듭에서 정면을 자연스럽게 돌아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위에 있는 실, 지금 요세 가닥은 밑에 있죠? 그리고 이한 가닥실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매듭줄이 돼요. 자, 그러면 1, 2, 3,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섯 번을 똑같이 또 평돌기 매듭을 해볼게요. 조금 빨리 여섯 번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옆에와 마찬가지로 한 바퀴가 돌아요. 길게 쭉 해주실 때는 무조건 네 가닥 중에 위에 와 있는 실이 첫 번째 매듭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매듭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매듭 같은 경우는 매듭을 짓는 이 줄만 달아요. 보시면 밑에 있는 줄들은 기둥줄은 그대로 있고 사용하는 매듭줄만
달기 때문에 이 매듭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길이의 5배에서 6배의 실로 실이 많이 드는 매듭이에요. 그거를 꼭 숙지하셔서 만드실 때 실을 여유롭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번에는 가마매기 매듭을 배워볼 거예요. 가마매기 매듭은 마크라메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매듭이에요. 자, 일단 가마매기 매듭은 내가 시작하는 부분의 끝선이 기둥줄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선들이 매듭줄이에요. 가마매기 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듭줄은 항상 기둥줄 뒤편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샘플에 보시면 가마매기 매듭이 살짝 사선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사선으로 가마매기 매듭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둥줄을 살짝 사선으로 두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둥줄을 사선으로 먼저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매듭줄 중에 첫 번째 매듭줄을 뒤에서 앞으로, 뒤에 있는 매듭줄을 앞으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이 공간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매듭줄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온 매듭줄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으로 이 매듭줄을 넣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주셨을 때이 동그라미가 생겨요. 이 동그라미가 이 가마매기 매듭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동그라미를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이 뒤에 실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쓸어 올리듯이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리듯이 고정을 해주세요. 원래 가마매기 매듭은 이렇게 뒤에 매듭을 한 번씩 감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았을 때는 이 매듭이 풀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작품을 할 때는 대부분 두 번씩 감아매줘요. 그러면 지금 한번 감아매기를 한이 매듭줄을 다시 사용해서 또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이 공간으로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살짝 비스듬하게 사선의 모양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듭줄도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이 공간으로 실을 빼주시고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자, 한번 더. 매듭줄이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실을 빼주시고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매듭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이 공간으로 넣어서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끌어올려 주세요. 자, 한번 더. 뒤에 실이, 매듭실이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넣으시고 동그라미를 유지한 채로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자, 이렇게 네 가닥의 실로 사선으로 한 줄을 감아매기 해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반대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둥줄은 이 오른쪽 끝에 줄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 가닥이 매듭줄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둥줄을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선으로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매듭줄부터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이 공간, 뒤에서 앞으로 왔을 때 생기는 이 공간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끌어올려 주세요.
한번 더. 앞으로 오면서, 기둥줄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끌어올려 주세요. 이어서 해볼게요. 실이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실을 빼주신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매듭줄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공간으로 넣으시고 동그라미를 유지해서 올려주시고 매듭줄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실을 빼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자, 이렇게 가마매기 매듭이 되었어요. 저는 샘플에 보시면 이 가마매기 매듭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해주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또 이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쪽 기둥실을 매듭실을 이용해서 조금 빨리 샘플대로 해볼게요. 자, 이 가마매기 매듭은 우리가 이 방금 전에 배웠던 평매듭이나 평돌기 매듭 같은 경우는 네 줄씩을 이용해서 매듭을 지어줬었어요. 근데 이 가마매기 매듭은 네 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섯 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덟 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이상 아주 길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내려왔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줄을 일자로 가마매기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기둥줄을 일자로 놓으시고 기둥줄이 일자가 되게 가마매기 매듭을 해주시면 사선이 아닌 일자로 가마매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매기 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둥줄을 가고자 하는 방향에 놓아서 동그라미를 유지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포인트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이 매듭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작품에 많이 응용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